정우야, 블랙홀에서 코이치 놈을 감시하던 놈이 하나 있었던 것 같다. 큰 체격에 덥수룩한 머리. 이 문자 보는 대로 연락해라. 제가 블랙홀에 있던 게 노출됐습니다. 센터장님, 나 기자님 괜찮으신 거겠죠? 중요한 단서 나왔으니까 기다려보자고. 자, 요원들도 힘내고 신고 접수 업무에도 정신 흐트리지 마십시오. 미션 클리어. 예정된 장소로 가겠습니다. 역시 우리 전군은 사메타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네요. 수고해요.
그놈 자기간에는 예스름 내 폼 잡는 모양이지만 더러운 사이트나 운영하는 찌질한 살인마 미치광입니다. 저 교수님 지금 전시실에 기자분도 오셨습니다. 이제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111 신고센터입니다. 말씀하세요. 센터장님, 무슨 소리는 들리는데 신고자분이 말을 못하세요. 아무래도 긴급한 상황 같습니다. 핸드폰 가입자 신원 확인해봐. 잠시만요. 센터장님, 나훈숙 회장님 핸드폰 번호고 나오는데요. 연결해. 네. 나 계장님, 강건주입니다. 계장님. 나 계장님 목소리. 계장님 괜찮으세요? 지금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납치? 진의원, 나 계장님 핸드폰 위치 추적해봐. 네, 알겠습니다. 저 홍익구 두매동 인근이고 연결 기지국이 빠르게 달라지는 걸 보니 차로 이동하는 것 같은데요. 계장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꼭 구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블랙홀 기도들이 와서 지들 보는 앞에서 다 지우라고 해서요. 문 닫기로는 업장이라 예, 보셔봤자 건질 게 없으실 텐데. 네, 그러니까 밑조의 본전이니까 네, 한번 봅시다. 네? 코스로 상황 발생했습니다. 신고자는 풍산청 강력팀 나홍숙 회장. 동매동 인근에서 차량으로 납치당해 이동 중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센터장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계장님 방금 전까지 주차장에서 탐문수사 하고 계셨는데. 계장님께 직접 들어오신 겁니다. 가까운 곳이니까 빨리 추적해 주십시오. 뭔 소리고 이거? 계장님, 씨. 아니, 아까 양행사랑 같이 갔었잖아. 빨리 열어! 이 새끼 지금 우리 차에 빵꾸 내고 나 계장님 납치한 것 같습니다. 여기 경비 말로는 계장님이 주차장 영상 갖고 가셨다는데. 아유 진짜 씨. 여기는 홍익구 두메대로 280 클럽 블랙홀이야. 인근 지구대 차량 지원 바란다. 진영아, 주차장 내부 CCTV 연결 가능해? 네, 잠시만요. 이 자식 완전 선수입니다. 일부러 CCTV 각도에 맞춰서 나 계장님 차도 납치 정황도 안 보이게 주차한 것 같아요. 블랙홀 앞 도로 CCTV 다 띄워봐. 방금 빠져나간 차량들 다 확인해야 돼. 5분 전에 흰색 승합차 한 대가 나옵니다. 번호판에 반사판이 붙어있어서 차량 번호는 알 수 없고요. 두메터널 쪽으로 갔습니다. 용의 차량은 흰색 승합차이며 현재 반사판을 붙여서 차량 번호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출동팀이 홍익구대 홍익구 두메도로 280에서 두메터널로 진입한 차량 추적받합니다. 신고센터 비상보조 들어갑니다. 현재 신고 접수 중이 아닌 모든 요원은 두메도로 인근 모든 CCTV 확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나 계장님, 지금 차 아니십니까? 맞으시면 핸드폰을 두 번 두드려 주십시오. 지금 계장님 핸드폰 추적하면서 이동 중인 차량 CCTV 확보하고 있습니다. 출동팀하고 지구대도 출동했고요. 계장님. 저희가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계장님! 나 계장님! 다행이야. 핸드폰이 계속 켜져 있어. 진의원, 용의 차량 아직이야? 지금 기지국 방향 안에 차량들 다 찾아보고 있는데요. 센터장님, 이 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돼. 지금 번호판 식별이 좀 힘든데요. 잠깐만, 저기 얼핏 글씨 같은 게 보인 것 같은데 확대해봐. 그냥 얼룩인 것 같은데. 아니야, 글자가 맞는 것 같아. 저거 스티커가 오랫동안 붙었다가 떨어지는 적 같은데 저거 식별 가능하겠어? 이거 분석 프로그램으로 명암 조절만 하면 글씨 보일 것 같습니다. 시도해봐. 네, 알겠습니다. 사랑 청소 용역이라고 써있습니다. 그 용역 회사 조사해봐. 두 달 전에 폐업한 걸로 나오는데요. 차량도 중고차 시장에 내놨고요. 차량 번호는 651872. 누가 현금으로 산 것 같은데. 센터장님, 이 차 구매한 사람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오 회장이 말한 머리 덥수룩하고 덩치 큰 놈이 진짜로 있단 말 아이가? 예. 그럼 지가 뭔가 찍힌 걸 알고 납치한 겁니다. 양에서 빨리 온나. 아, 왜 안 와, 씨. 센터장님, 흰색 승합차 방금 전 2m 놀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센터. 나홍수 계장을 납치한 차량 방금 전에 2m 놀로 진입했습니다. 터널 출구 쪽에 가까이 있는 순찰대 있습니까? 관할 CCTV 관제 센터 터널 주변 검색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센터장님,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그 납치 차량이 터널에서 나오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길이가 위치는? 터널 안에서 접속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속도를 생각하면 적어도 3분 전엔 여길 지나가야 되는데. 네, 센터장님. 혹시 터널 안에다 차를 대고 걸어서 도망친 거 아닐까요? 요원들, 혹시 두 메터널 안에 비상탈출로나 보행자 도로 같은 게 있는지 아는 요원 있습니까? 여기는 센터 두메지구대 및 출동팀 알립니다. 지금 나홍수 계장을 납치한 것으로 보이는 흰색 승합차 두메터널로 들어갔지만 터널 출구 근방의 22번 국도 CCTV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경찰들 터널 안 추색 요청 바라고 두메터널 안에 비상탈출로나 보행자 도로 같은 게 있는지 아시는 분 제보 바랍니다. 두메터널? 두메터널이면 여기는 출래 터널 옆으로 오래된 진출 램프가 있습니다. 진출 램프요? 예. 그 터널 옆 오른쪽으로 난 곳인데 그 예전에 터널 재공사하면서 새로 생긴 곳입니다. 그 예전에 사건 조사차 가본 적도 있고요. 아, 거기로 빠지면 어디가 나오나요? 아, 그 난달곳이라고 그 작은 어촌이 나옵니다. 여기는 센터. 용의 차량이 터널 옆 오래된 진출 램프로 빠져서 만달곳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장님, 양 여사님 말대로 그 길 만달곳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기는 센터. 진출 램프로 나가면 지름길입니다. 빠져나가는 차량 검문 검색 서둘러 주십시오. 분명 청에서 정보를 얻고 미행했을 가능성이 높아 5분 만에 사람을 살해할 정도의 힘과 기술. 어쩌면 또 다른 사메타일지 모른다. 카네키 기다려라. 네가 연관된 거 다 알고 있다.